예, 국가산업단지의 실태를 돌아보는 연속 보도. 오늘은 경북 구미산업단지를 찾아가 봤습니다. 1969년도에 만들어진 구미산업단지는 우리 경제 발전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는데 지금은 활기찼던 그 옛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. 공단 가동률은 4년째 떨어졌고 새로 만든 5차 공단은 들어오겠다는 업체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이심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공장 정문은 자물쇠로 잠겼습니다. 인적도 끊겼습니다. 또 다른 공장은 출입문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. 곳곳에 임대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. 한 달밖에 안 됐습니까, 여기? 휴대전화 부품을 만드는 공장. 수주 물량이 줄어 3년 전부터 직원을 반으로 줄였습니다. 물량도 안 들어오면 지금 공장 기계 다 세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거라도 받아서 해야 되니까 뭐 1, 2년 내에는 아마 사장님이 무슨 결단을 내지 않을까. 지난 2014년 80%를 넘었던 구미산업단지 가동률은 올해 63.9%까지 떨어졌습니다. 삼성과 LG 등 대기업이 더 이상 구미에 새 공장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. 인건비가 싼 동남아와 규제가 완화된 수도권으로 옮겼습니다. 구미 공단에 남은 1,900여 곳 가운데 87%가 50인 미만 소기업입니다. 구미 공단에 발령을 내놓으면 구마 발령 내는 즉시 구마 사표를 낸답니다. 수도권 규제 안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이 세워져야 합니다. 구미에 조성 중인 5공단 부지입니다. 이렇게 부지는 다 만들어졌지만 분양률은 25%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입주한 업체도 한 곳뿐입니다. 9개 업장은 지금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. 실제 구미에 투자를 하고자 해도 업종이 안 맞아가지고 뭐 돌려보내는 기업들이 종종 있습니다. 2000년대 초반 구미공단은 국내 수출의 10%를 책임졌지만 지난해에는 4.9%로 반토막 났습니다. TV조선 이심철입니다.